안녕하세요. 피규어를 만드는 YHR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프린터와 경화기 리뷰를 진행합니다. 그럼 먼저 프린터 박스를 열어볼게요. 역시나 크기가 큽니다. 제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도착한 것 같아요. 작업자에게 작업용 기기만큼 좋은 선물은 없죠. 포장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트입니다. 소닉 마이티는 9.2인치의 4K LC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역시 큰 사이즈에 맞게 두 개의 LM 가이드를 가지고 있네요. 빌드 플레이트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크기네요. 기존의 소닉 미니에 있던 구성품과 같이 작업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LCD 테스트를 해볼게요. 양호해 보입니다. 그럼 테스트 프린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어몽어스의 쿨원 두 녀석을 한 번에 뽑아 보겠습니다. 큰형님이 오셨습니다. 프로젠사의 4K 전용 회색 레진입니다. 출력 과정에서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 나와주었네요. 새로운 경화기 프로젠사의 루나입니다. S버튼을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요. 파워버튼을 눌러주면 경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안녕. 양쪽에 UV 라이트가 붙어 있고 회전판이 있어 고루 경화됩니다. 큰 사이즈에 능숙해지려면 좀 더 출력해 봐야겠지만 처음 치고 출력물도 잘 나온 편이고 경화도 단단하게 잘 되었네요. 사실 작은 걸 만들면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사이즈가 필요했는데 소닉 마이티 4K와 루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